주행은 산타페 TM입니다. 18년식이고 이제 주행거리는 55,000km 정도 탄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고객님이 상담했는데 언덕 올라갈 때 RPM만 쓰고 RPM 3000 이상 쓰면서 힘을 못 쓰고 그리고 저속 구간에 답답함을 좀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가까운 데서 오셨기 때문에 흡기만 하나만 해보고 또 좋아하시면 또 나머지 제품들은 차차 업그레이드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것도 차량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작업하고 오늘은 테스트 주행 안 하고요. 고객님이 주행해 보시고 전화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산타페 TM입니다. 산타페 TM. 아, 유속진 감기 탄 스로틀의 N타입, 그리고 인터쿨러의 N타입, 그리고 터보에는 무동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장착하고, 사장님께서는 조금씩 타보시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실 예정이고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느껴지는 것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제일 먼저 느낌 받는 게 좀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고, 지금 엑셀 떼보세요, 100%. 뒤땡김 없죠? 네, 저 이제 여기 70km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떼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으면 암만 해도 항속 주행도 좀 덜 되거든요. 그건 감안을 하고 한번 타보자고요. 여기 70km 지나고 나면 이제 속도 카메라 없으니까 한번 좀 밟아보세요. 상관없어요. 초반 스타트가 굼뜬거 호소하셨고 그 언덕에서 RPM만 올라가고 속도가 안 쳐가지고 답답한 걸 얘기하셨고요. 지금 평지에서 80km인데 RPM 1000 지금 엑셀 떼어가지고 그런 거고 RPM이 좀 떨어져요. 정차 시에 좀 진동 소음이 있나요, 이 차가? 이게 경유차라 보니까. 네. 엑셀을 이제 미리 뛰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돼요. 한번 쭉 밟아보세요. 기어 변속도 되게 부드러우시고요. 저 신호 지나면 언덕이거든요. 그냥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힙이 딸리면 킥다운에서 저단으로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아마 계속 밀어주실 거예요. 아직까지 느낌이 안 와요? 네, 아까 온도 올라올 때. 네. 온도 올라올 때 원래 앞이 2000 정도 갔는데. 네네. 2000 안에. 신기해요? 저 멀리 이제 신호가 빨간불이잖아요. 그럼 이 경유차 모르시는 분들은 저 근처 다 가서 엑셀을 떼요. 지금 떼보세요.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이에요. 속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어줄 거예요. 일단은 엑셀을 뗐을 때 뒤땡김이 없잖아요.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속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엑셀을 띄고 온 저 밑에 한 400m 전쯤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엔진 구동 안 시키고 시동만 켜져 있는 구동에 필요한 기름만 들어간 거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기름을 떼지 않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이용 많이 하시면 연비까지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내리막 시작돼서 한 5-60 맞춰놓고 엑셀을 100% 떼보세요. 그리고 속도 얘기를 한번 보시면 조금씩 증가하거나 전에같이 뚝뚝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밀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네. 떨어지네요. RPM이 떨어져서 기어 변속도 돼요. 네. 예. 장착하고 타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되네. 공사를 하네. 예. 그럼 이따가 가가지고 돌아가서 내릴 때 내리막이니까 네.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저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700-8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저속에서도 엑셀 띄고 가보세요. 지금 보세요, 속도 계기.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냥 가잖아요. 이거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차간 거리 멀어지면 조금 밟아주고 이거예요. 계속 가면 돼요, 이렇게 그냥. 저는 안 그랬죠. 바로 속도 떨어지잖아요. 저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리막에서 네. RPM만 올라가고 속도가 안 붙었는데 지금 RPM 떨어지면서 속도가 붙죠. 여기서 유턴할게요. 엑셀 뛰셨어야 돼요. 벌써 계속 밀잖아 이렇게. 이, 브레이크 잡고 딱 놔보세요.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그런다고요. 느꼈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흡기관 3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중통하고 100이 들어가면 또 틀려지는 거고, 우리 타 다른 제품 라파 플러스 1 그리고 고스트팩 고스트 냉각수 하게 되면 지금 사장님 느끼는 거에 배 이상까지 또 느끼는 거예요. 차가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지금 흡기 하나 딱 3개만 30% DC에서 그것도 해드렸는데 이렇게만 해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중립 상태하고 아이들링하고 그 진동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와, 확실히. 확실히. 다르네. 달라요? 지금 기어 변속이 되게 부드럽게 되잖아요. 약간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물론 약간 오르막에서는 RPM이 더 올라가서 기어 변속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달기 전보다 저 RPM에서 기어 변속이 나대요. 1차선 쭉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 방금도 네네. 저단계 하고 뭐냐 엑셀 밟으면 아 이러면서 원래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죠. 엑셀 떼어도 오르막에서도 그냥 올라가요. 막. 그러니까 이게 참 유튜브 영상에 저는 뭐 어차피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영상만 보고 믿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네. 분명히 그돈 값어치 이상은 하거든요. 타보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비가 와서 그런 항속 주행도 좀 더 안 좋은 거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지금 다 느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타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요. 일단 운전이 편해져요. 앙 하면서 기아 변속 되는 것들이 그 경유차 특유의 그 공용음이 발생하거든요. 기아 변속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져요. 저 원래 수동을 뺐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뒤로만 다니세요. 그러셔도 돼요. 이거 지금 저건 없죠. 그거 뭐야, 아니, 뭐라 그러냐. 뭐라고, 스포츠 모드, 노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는 노멀로 타요. 노멀로 타세요? 이거 저 뭐죠? 그 연비 좋아지게 하는 놓고 타는 게 뭐죠? 에코 모드 탈 필요 없어요. 노멀로 타셔도 스포츠 모드 타는 것처럼 좋아져요. 차가 좀 잘 나갈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나고 뒷땡김이 일단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죠? 엑셀 떼세요. 네. 엑셀 미리 떼세요.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또 엑셀 떼시고 차간 거리 멀어지면 또 살짝 밟아주고 전에보다 엑셀을 깊이 안 밟아도 차가 잘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RPM에서 기아 변속이 된다는 거는 RPM이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된다는 건 그만큼 출력이 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엑셀 띄우고 가보세요. 자, 여긴 비가 오고 노면 젖었고 코너링이니까 속도가 올라가진 않지만 보세요. 계속 밀어주고 가죠. 안 떨어지죠. 이 내리막이 일자가 되면 속도가 또 조금씩 증가합니다. 혹시 틀리죠? RPM 지금 1500이고 원래 내리막에서 3000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지금 잘 먹었거든요. 하신 만큼 내 봤을 때는 여기 70km 있고요. 자, 이제 계속 직진이에요. 엑셀 반응이 좀 빨라져요. 달기 전보다. 그죠? 전에는 딱 밟으면 반박사 늦게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이젠 밟으면 받는 대로 반응을 해요. 경유차가 특히 휘발유차하고 정지선에 섰다가 엑셀을 똑같이 밟고 나가면 휘발유차는 앞에 나가는 경유차는 뒤에 나가잖아요. 이젠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좀 아쉬운 건 배기만 들어가도 또 틀려요. 이 상태에서 그냥 사장님이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저희는 막 권하지 않습니다. 추월도 되게 편해지고요.
1차선 쪽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엑셀 뛰세요. 저기 빨간불이면 이제 그 이해가 되죠. 계속 가잖아요. 그죠? 잘 먹었어요 지금. 사장님이 고민했던 건 다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집 근처로 한번 가봐야지. 그러세요. 가보서 타보시고 또 전화를 주세요. 거기 맨날 타는데 언덕 많은 심한데 고가이 많은데니까 분명히 그때보단 더 편해질 거니까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